아마 재롱이 설빔만 장만하러 가는 거야. 설빔? 요즘 애들은 설빔을 모른대매. 예쁜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. 나 설빔 어떻게 하냐면, 우리 옛날에는 옷 입히기 게임이 유행이었거든? 무조건? 근데 거기 그때 이렇게 설날 때만 되면은 설빔 업데이트가 꼭 됐어. 그래서 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알았는데. 쟤는 그런 걸 몰라 가지고 어머니 설빔이란 단어 아세요? 그러더라고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처음 들어본 말이라 가지고. 난 그래서 그거 듣고 어떻게 설빔을 모르지? 이렇게 생각했잖아. 네 동생 한 처음 들어본 말이라 여기 신호가 뭐가 문제 생겼나 보네. 재롱이 설빔하러 가는 길. 집에 가는 거 아니고. 너무 사이다. 우와, 엄마.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좀 사야겠다. 거의 쫓겨났어. 일찍 와야지. 점심쯤 돼서 와고 늦은 점심을 먹어야지 여유 있게. 거기 멀리 갈 때는 집에 한 바퀴 돌고 가야 되겠네. 바퀴를. 맞아. 쉬싸. 귀여워. 까줘야 먹어요?
배크신 있어? 네. 안녕하세요.